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로 만드는 간단 네온 타이틀 제작입니다. 자, 원하는 결과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네온처럼 반짝반짝이면서 점점 네온의 타이틀이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자, 새로운 시퀀스 구성부터 작업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화면 들어왔고요. New Item 버튼에서 시퀀스. 우리는 1920x1080 해상도를 좀 가져가고자 합니다. 자, HDTV에 들어갔을 때 1080p. 그런데 1080p가 1440x1080이네요. 이럴 때는 내가 직접 720p 했더니만 720p는 1280720이네요. 이럴 때는 직접 세팅에 들어가서 유저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나는 소니산의 1080p를 선택해 볼까? 이런 식으로 1920, 1080 선택해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커스텀, 유저가 직접 여기입니다. 에디팅에서 커스텀 29.97, 1920, 1080 요게 중요합니다. 스퀘어 픽셀, 즉 1.0 레티오 비율, 가로 세로가 똑같은 픽셀의 비율을 갖도록 해야 되고요. 오디오는 48,000kHz 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새로운 시퀀스가 구성이 됐고요. 현재 이 시퀀스에 블랙 비디오를 밑에다 먼저 한번 깔아볼까요? 아이템 버튼 누르고요. New 아이템, 블랙 비디오. 오케이 합니다. 블랙 비디오를 비디오 1 트랙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요. 우리가 이제 CC 버전에서는 파일에 뭔가를 새로 만드는 new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레거시 타이틀, 이게 바로 CS6의 타이틀 제작입니다. 자, 레거시 타이틀 오케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에 네온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백그라운드 보기 버튼이죠. 자, 타이틀로 네온과 관련된 글자를 쓰겠습니다. 네온 모션. 자, 쓰고 싶은 글자를 한번 썼습니다. 수평과 수직 정렬. 그냥 요 정도로 사용을 해 볼게요. 자, 현재 쓴 타이틀을 비디오 2 트랙에 가져왔는데요. 깜빡깜빡이는 모습을 주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를 조금 자르려고 합니다. 자, 타이틀을 선택해서요. 12프레임에 컨트롤 K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소스가 크롭되는, 즉 컷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한 2프레임 뒤에 14프레임에 가서도 선택하고 컨트롤 K. 자, 한 3프레임 뒤로 가볼까요? 17프레임에 왔을 때 소스 선택 컨트롤 K. 자, 3프레임 뒤니까 화살표로 가볼까요? 이번엔 하나 둘 셋 화살표 가서 소스 선택 컨트롤 K. 자,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화살표 오른쪽 버튼으로 소스 선택 컨트롤 K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형태로 해줄 거냐면요, 중간중간 껌뻑껌뻑이기 위해서 요렇게를 잘라봤습니다. 즉 나는 2프레임 하나, 3프레임 뒤에 3프레임짜리, 3프레임 쉬었다가 전체가 보여지는. 자, 한번 보기를 하면 깜빡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요건 이제 기본 글자 작업이고요. 자, 요 소스를 그대로 Alt키를 눌러서 위에다 복사합니다. 자, 복사한 소스에는 블러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펙트 패널을 갔을 때 블러하고 검색을 해볼까요? 저는 패스트 블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패스트 블러. 자, 비디오 이펙트에 있는 패스트 블러를 가져올게요. 자, 패스트 블러의 값은 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블러리스 값을 30 줄게요. 그러면 살짝 흐릿해지죠? 패스트 블러 주은 이 효과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나머지 소스 두 개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어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블러가 된 효과가 깜빡깜빡이고 있고요. Alt키를 눌러서 한 세트를 더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한 위에 거에는 블러의 값을 조금
더 줘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블러리스를 100 줄게요. 그랬더니 더 많이 이렇게 번짐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소스에도 블러리스 100이라고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깜빡깜빡 이런 느낌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건 색상을, 네온의 색상을 얹어줘야겠죠. 그래서 New Item Color Matte OK 해줍니다. 여기서 컬러 매트의 색상은 내가 네온으로 쓰기를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마젠타 색상의 밝은 마젠타 색상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오케이 했고요. 방금 만든 컬러 매트를 제일 위에 트랙에다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가져온 컬러 매트를 합성 모드를 조절을 하는데요. 자, 컬러 매트 소스 선택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오퍼시티에 여기 브랜드 모드를 펼치시고 오버레이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요런 느낌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 네온의 느낌들이 뭔가 좀 너무 뭉퉁그려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살짝 값을 좀 조절해 볼까요? 이 블러리스 값이 100이 된 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50에 50 50 정도로 좀 약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강하게 주기 위해서 한 15 나쁘지 않은 것 같으네요. 15 그리고 15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온의 형태를 완성을 했는데 요거는 깜빡깜빡 있는 것에 원하는 컬러를 넣은 거죠. 점점점 타이틀이 이렇게 좀 확대돼서 나와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저스먼트 레이어, 조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했고요. 제일 위에 트랙에 가져옵니다.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크기 조절을 스케일로 하고자 하는데요. 모션에서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종이만 커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래 레이어의 모든 것의 스케일의 조정을 원합니다. 이펙트에 갔을 때 트랜스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트랜스폼, 디스토트에 있네요. 비디오 이펙트, 디스토트, 트랜스폼. 트랜스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트랜스폼 애니메이션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첫 위치. 첫 위치 왔을 때는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스톱워치 눌러주고요. 자, 엔드로 가고 화살표 한 개 전. 요 정도 왔을 때는 스케일을 한 115% 정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깜빡깜빡이면서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요런 형태를 완성할 수 있겠어요. 아, 이때 나는 글자가 좀 흰 글자가 더 선명하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모드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타이틀을 잠깐 위로 올렸다가 얘네들을 아래로 내려주고요. 타이틀 흰 글자를 제일 위로 올려서 흰 글자가 좀 깨끗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온 글자 표현을 한번 완성했네요.